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토닉입니다. 내일 드디어 노이엠 뮤직 포럼 연주가 있어서 오늘은 노이엠 마슈탈 캠퍼스가 아닌 샤로텐 캠퍼스의 스튜디오 잘에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샤로테 캠퍼스의 샤로테는 우리에게 친숙한 롯데의 어원인 샤로테와 이름이 같습니다. 하지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샤로테가 아닌 독일 역사의 한 부분이죠. 프로이센 왕국의 초대왕 프리드리 1세, 프리드리 대왕 아닙니다. 프리드리 1세의 왕비인 하노버의 소피 샤를로테 여왕의 이름을 딴 샤로테 거리에 있다고 해서 캠퍼스의 이름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샤로테 캠퍼스 역시 미테구에 있고 그 미테구 가운데에서도 이곳 슈타트 미테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근처에는 보시다시피 콘체트 하우스 베를린을 비롯해서 피에르 블레살과 슈타트 오퍼 운터덴 린덴 등 여러가지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샤로테 거리를 중심으로 각종 명품관이 자리하고 있는 베를린에서 가장 호화로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에 시작되고 맨자가 열지 않았을 때는 이곳에서 수업을 받으면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곳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거리를 걷다 보면 마음만은 부자가 된 것 같더라고요. 아, 이제 잡담 그만하고 리허설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샬로텐 거리에 있는 저희 학교 한사이슬러 음악대학 샬로텐 캠퍼스입니다. 피아노, 성악, 작곡 등 관현악과를 제외한 학과들이 이 캠퍼스에서 공부하고요. 각종 학과 사무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바라보시면 대공사 중인 콘체르트하우스의 뒷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입니다. 이곳 샬로텐 캠퍼스에도 홀이 3개 정도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2개의 실내악 홀, 캄머 뮤직살과 1개의 스튜디오 잘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연주하는 스튜디오 잘은 이 캠퍼스에서 제일 큰 홀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관현악과가 주로 사용하는 캠퍼스가 아니라서인지 홀들이 비교적 작은 것 같지만 오히려 작고 잔향도 비교적 적어서 녹음하기에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녹음을 비교적 많이 하는 피아노와 성악과한테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허설 잘 마쳤습니다. 근데 리허설을 하다가 근래에 고민이 있는 지인분이랑 했던 대화가 떠올라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졌어요. 그분은 사람들이 왜 자기 곁을 떠날까가 고민이라며 아쉬워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왜 나의 곁을 떠나는가? 자의로든 타의로든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유가 내가 그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 때문이라면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쉽게 상대방에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거.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좀 더 수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각기 잘하는 것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그것이 나의 개인적인 일 때문이라면 적어도 스스로 하려는 노력이라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내 일이니까요. 상대방이 해줘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상대방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이 요청한 부탁에 쉽게 거절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연주도 교수님이 그리고 친구가 부탁했을 때 거절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계획된 내 시간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헤집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웠지만 거절을 쉽게 하게 되면 거절을 하는 내 마음도 거절을 받는 상대방의 마음도 쉽게 불편한 관계로 이끌어버리는 것 같아서 오래 고민하고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쉽게 부탁을 받아준다고 쉽게
이렇게 상대방에게 부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의 근본적인 것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나 자신이 유쾌한 사람이 되기에 노력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밝은 얼굴로 상대방을 맞으며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말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부정적인 이야기는 들어줄 순 있지만 그것을 들어주는 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게 하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오래 듣다 보면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신을 비판하는 것도 이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 자신을 비판하는 거, 그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는 항상 아, 내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가,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는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라는 에브리엄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가 얼마나 유쾌한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불편한 사람이 될 것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배려의 방법 중 여러분만의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차오.